손해 유동에서 손실이 있을 때 달시 바이스바우 릴레이셔널을 이용해서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일 때와 터뷸런트 플로일 때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터뷸런트 플로일 때는 벽면이 스무드할 때, 내지는 벽면이 거칠 때 손실을 어떻게 정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파이프 단면이 원형이 아니고 비원형 파이프 단면에 대해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손실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파이프 내 유동이 흘러갈 때 유체와 파이프의 마찰로 인한 손실이 메이저 로스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고, 그런 거 말고 이음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프가 직관이 아니고 이렇게 90도로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분지가 된다든지, 이런 거할때 필요한 이음새에서 어떻게 손실이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손실이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탱크에서 이제 파이프로 유동이 들어올 때 생기는 손실, 파이프에서 큰 저수지로 물이 들어갈 때 생기는 손실, 이런 거다 포함해서 마이너 로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키네틱 에너지의 몇 배,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도로 환산했었을 때 키네틱 에너지의 몇 배라는 식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한번 파이프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5장 숙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6장,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6장하고 7장 숙제도 이번 주 중에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팔당댐에서 물을 받아다가 인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상수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팔당댐의 수면의 높이는 엘리베이션 140이라고 하면은 그 뭐죠? 고도가 140이라는 거예요. 물 표면의 높이가 해저면 기준으로 해서 140m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에 물을 담아두는 곳에 탱크에 물 표면의 높이는 해발 100m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하루에 물을 쓰는 양을 보게 되면 시간당 한 1200톤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관을 깔아야 되는 총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약 48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아이디얼하게, 아니면 우리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밸브를 다는데 게이트 밸브로 다섯 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 엘보로 20개만 쓰면은 인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정도의 유량을 갖고 이 정도의 길이로 팔당댐에서 인천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용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파이프 시스템의
적합한 파이프의 지름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계해달라라고 누가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6장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을 살펴보게 되면 약12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1톤이 1세제곱미터죠. 물 같은 경우. 그럼 달리 계산해 보면 0.333m³/s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의 직경을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평균 속도를 알아야지 관의 직경을 구하죠. 근데 상수도 평균 속도 이거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하기를 가정하기를 상수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평균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게 되면 약 2m per second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6-3에 보통 상수도 관에서 필요한 허용하는 평균 속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뭐 KS 표준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조금만 자료 조사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라고 한다면은 유량식으로부터 파이프 지름을 알수 있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평균 속도니까, 그죠? 평균 속도니까 이것으로부터 관 지름이 약 0.46m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관 지름이 0.46m인 파이프가 있느냐? 있다라고 가정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문헌조사를 해보면 아니면은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수도용 도장 관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델 450, 모델 460쭉 있는데 모델 450이 바로 지름이 445mm. 모델 460은 496mm.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460이 없죠. 그죠? 그런데 뭐460 일부러 만들면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이게 아마 360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죠? 광경이 크니까. 그래서 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수도용 도장관과 460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정확하게 지름이 나오죠. 지름이 나오니까 다시 여기 평균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평균 속도는 1.72m per second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저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파이프가 있을 때저 정도의 유량을 가지고 지나갈 때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레이놀드 수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 정의에 의해서 물은 이 경우에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900
98kg 퍼 미터 3승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는 좀 전에 계산해 놓은 거 1.72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관지름은 0.496m 또 계산하고 물의 비스코시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84만 정도 나옵니다. 85만 정도 나오죠. 레노즈가 85만이면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얘는 난류 유동입니다. 그죠? 난류 유동이면은 또 관벽이 스무트 월인지 러프 월인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표면 조도를 알아야 되는데 표면 조도는 공장에서 이걸 생산할 때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값이죠. 내가 컨트롤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수도용 도장 관관 460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표면 조도가 나와 있겠죠. 그걸 보게 되면 0.12m로 밀리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제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지지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미 여러분 직접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해서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문헌들을 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표면 조도가 이렇게 주어졌다. 터블런트 플로 레노즈 수를 이만큼 가지는 터블런트 플로에 대해서 표면 조도가 이만큼 주어졌을 때 사용해야 되는 식이 있죠. 그래서 그 식을 보게 되면 어떤 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디 선도를 쓰게 되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무디 선도를 쓰게 되면 약 0.015 라는 프릭션 코에피션트 값이 나오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식들을 쓰게 되면 0.0119 뭐 내지는 0.0112 이런 값이 나옵니다. 차이가 좀 있죠. 다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 조도가 이렇게 됐을 때 러프월에 대한 식을 썼을 때는 얼마인지 생각을 해서 이랑 무디 선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거나 하나 선정을 해서 적절한 걸 선정을 해서 달시 바이스바흐 릴레이션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는 0.015로 무디 선도로부터 시작하다 치고 그 다음에 길이는 48,000m
그다음에 관지름은 0.496m, 그다음에 평균 속도는 1.72m/s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이렇게 하면 단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8km 정도의 관을 평균 속도 1.72m/s로 물을 흘려 보냈을 때약 손실 수도가 22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펌프를 설치할 때이 정도의 수두를 손실 수두를 극복할 수 있는 펌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 펌프 용량 보게 되면 얘는 100m짜리다, 얘는 200m짜리다, 얘는 뭐 300m짜리다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보다는 훨씬 큰 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메이저 손실이고 마이너 손실도 있겠죠. 게이트 밸브도 쓴다 했고 엘보도 쓴다 했으니까. 팔당댐에서 파이프로 들어오는 유입구에서 생겨나는 손실이 있습니다. K 에터런스 보게 되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밸브 손실 KV라고 하면은 0.03으로 주어져 있는데 5개를 쓴다 했죠. 엘보 손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엘보 손실은 0.2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20개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이프에서 다시 물탱크로 들어가는데 그때 X가 1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쭉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의 토탈은 6.75 코에피션트 값으로 6.75가 나옵니다. 코에피션트 6.75 나왔으니까 마이너 손실 수두는 약 1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메이저 손실에 비해서 워낙 작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 손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파이프 시스템 할때뭐 엘보 20개, 게이트 밸브 5개로 구성이 안 되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손실도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값이지만은 실제로 파이프 시스템을 구성할 때 워낙 많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손실하고 마이너 손실하고 다 합쳐보게 되면 219에다가 1 더해서 약 220m 정도 나오죠. 그럼 펌프 용량 어떻게 구하느냐? 에너지 계속 쓰면 되죠. 그래서 팔당댐에서 인천까지 에너지 이퀘이션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리 이퀘이션 비슷한 에너지 이퀘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1번 지점이 팔당, 2번 지점이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 사이에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죠. 펌프를 써서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펌프에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2번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의 프레셔
2번 지점의 높이, 그 다음에 2번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프레셔를 한번 생각해보면 팔당 때문에 수면은 대기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얘는 대기압이고 인천도 안에 어떤 뭐 가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픈된 물탱크다 아니면 오픈된 뭐 예를 들어 상수도 처리 시스템이다 하면은 또 대기 중에 노출돼 있으니까 얘도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없어질 거고 팔당 때문에 물표면에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 파이프 시스템에 의해서 팔당 때문에 워낙 큰데 파이프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유량을 빼낸다 하더라도 수면의 높이가 눈에 띌 만큼 급격하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0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 인천에서도 물 표면의 높이를 거기 저수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물에 비해서 워낙 넓다 생각하면 물 표면의 높이는 안 바뀌겠죠. 속도가 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지죠. 그러면은 내가 계산해야 되는 펌프 용량은 손실을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지점의 팔당 때문에 물표면과 인천의 저수지에서의 상수도 시스템에서의 물표면의 높이차, 표고차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180m 나옵니다. 두 표고차가 40m였으니까 40m는 팔당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데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수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손실에 해당하는 180m만큼 더 펌프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것만 해당하는 펌프를 선정할 게 아니고 보통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을 선정을 해줘야지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인천에 뭐 여름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저거는 미니멈 기준이 되는 겁니다. 파워를 구하라 했으니까 파워는 인력학에서 잘 배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유량에다가 수도 곱하고 그 다음에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582kW가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예. 왜 성능이 달라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파이프 시스템에서 이 어디 있지? 아까 1.72m/s로 평균 속도로 쭉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한 지점에서 속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질량 보존을 보충 상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속도가 안 바뀝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관은 믿지 말고 이론을 믿으세요. 또 예. 예. 뭐라고요? 다시? 그거는 모든 걸 다 따져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수학 아니
공학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은 예산상의 문제로 파이프를 비싼 파이프를 못 산다. 크면은 더 비쌀 거니까 작은 걸 사야 된다. 생각하면 손실이 커지니까 대신에 펌프 용량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펌프 하나의 용량을 키우는 거 하고 파이프의 지름을 줄이는 거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게더 이득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 팔당댐에서 파이프 시스템을 붙여갖고 그 물을 빼내요. 이 정도 물을. 팔당댐의 높이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겠죠? 그러면 이건 지금 팔당댐의 수면에서의 속도입니다. 그죠? 수면부터 수면까지 속도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예. 그냥 수도 옥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프 시스템에 들어가는 수도 옥지. 뭐 이렇게 해갖고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 예. 무슨 차이점? 나도 잘 몰라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이거 베르누이식 아니고 에너지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펌프는 공급하는 에너지죠. 이 시스템에 이진 컨트롤 발림에다 공급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쪽은 소모되는 에너지고. 에너지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잘 이해가 안 된다. 열역학 책을 다시 펼쳐놓고 열역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열역학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우니까. 여기까지가 6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분지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파이프에서만 얘기했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때 내지는 뭐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질 때 여기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개로 갈라지게 되면 여기서 속도하고 여기 속도 V1, V2, V3, V4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 V2, V3, V4 요 파이프에 해당하는 요 손실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전류와 똑같아요. 얘는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병렬 손실을 생각을 해서 병렬 저항처럼 계산해서 손실을 계산하면 되고 다만 요거에 대한 속도들은 컨티뉴이티 계산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으니까 직렬 시스템이냐 병렬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유동 저항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저항이죠. 그래서 전류에서 저항 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각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 뭐라고요? 뭘 나눠줘요? 예. 여기 1000을 나눈다고? 왜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응? 계산해봤어요? 응? 대입에서 계산해보세요. 킬로와트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6에 나오는 게 유동 계측을 어떻게 하느냐, 유량 계측을 어떻게 하느냐 나오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유량 계측은 유량계 씁니다.
유량계 써갖고 계측을 하면 되는데. 뭐 밤새 술 마셨냐? 응? 유량계를 쓰면 됩니다. 유량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약간 설명이 오래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유량계 하면은 유량계 종류들이 쫙다 나옵,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라리 그걸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켜지? 스크린? 유동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계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은 모델을 만들어서 계측을 하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예요. 나사 에임즈라고 하는 데인데, 나사가 미국에 열대 군데 있어요. 열대 군데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나사 에임즈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덩이 있습니다. 이게 풍덩이에요. 건물 안에 사람 여기 있으니까 이게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비행기예요. 그래서 전투기하고 똑같은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갖다 놓고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초대형 팬들이 여기 8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어서 바람을 일으키면은 이제 이 비행기 주변에 실제하고 비슷한 유동장이 형성이 됐을 때 비행기가 받는 항력, 양력이 어떤지 이런 데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는데 사이즈가 대충 짐작이 되죠. 이거 풍도 하나 돌리는데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 풍덩을 가동을 시키게 되면 전투기가 날아가는 게뭐뭐뭐 자동차 다니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초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서브 음속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파워로, 쉽게 말해서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걸 하다 보면 캘리포니아의 발전소들이, 아니 뭐지, 전력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력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풍덩을 가동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을 해서 유동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아주 아주 무식한 거죠. 이 나사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갖다 쳐박아도 되는 조직이니까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실험 못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잉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 보잉은 장사 못 해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는 실험실 규모로 조그마한 풍덩을 만듭니다. 우리 학교 농업센터 1층에 보게 되면 꽤큰 풍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꽤큰 풍덩인데, 뭐큰 풍덩이 좋은 건 아니고, 풍덩이 있고 요거는 작은 풍덩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풍덩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풍덩이 입구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 뒤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올라와서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주 균일한 바람이 쫙 나오게 되면 요 안에다가 여기 테스트 섹션 안에 요 안에 유동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뭐 광학 장비를 써서 측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면 근처에서, 벽면 근처에서 유동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풍덩이에요. 풍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는 게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인데, 여기 좀안 보이지만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뚜껑을 닫게 되면 완전히 밀폐돼요. 밀폐되면 요 안에 밀도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게 되면 공기를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기를 써서 이거 공기를 올려주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하면은,
레놀드 수를 보게 되면 레놀드 수의 분자에 밀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있으니까 밀도를 올려주게 되면 레놀드 수가 올라갑니다. 레놀드 수를 올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큰 유동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크게 지어야 되고 바람도 세게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랬죠. 돈안 들이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말로 얘는 레놀드 수가 높아요. 근데 똑같은 레놀드 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험실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 많이 높이다 보면은 결국 마 1에 도달을 해서 음속이 되죠. 그래서 속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레놀드 수 높이는 방법은 점성 계수를 낮추거나 분모에 있는 점성 계수를 낮추거나 분자에 있는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D라고 하는 지름, 길이를 키우면 되죠. 그래서 얘는 다한 거예요. 얘는 크기도 키웠고, 그죠? 그다음에 속도도 높였고. 근데 그럼 비싸니까 얘는 뭘 했냐면 대신에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8배 정도까지 압축, 대기압보다 8배까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압축하게 되면 밀도 8배 증가시키고 속도를 예를 들어서 다른 풍동보다 한 3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곱하기 하면 24배죠. 다른 것보다 한 24배 정도의 이 밀도를, 레놀드 수를 높일 수 있는 풍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이런 풍동을 써서 내지는 내가 액체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풍동이라고 안 그러고 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워터 터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통이라고 안 그러던데. 하여튼 워터 터널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박사 과정 할때 썼던 그윈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윈 터널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터널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속도 측정을 해야 되죠. 속도 측정을 해서 속도도 알아내고 그로부터 유량도 알아내고. 파이프 시스템 같으면 유람기 붙이면 되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 주변에 여기 유동장을 알고 싶다,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속도를 다 재야 되죠. 어떻게 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피터튜브도 쓰기도 하고 킬프로그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시스템이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저 도플러 어니모미터리라고 해서 레이저를 쓰는 건데 얘는 어느 한 점, 좌표 값의 한 점에서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쓸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옵틱스에 관련된 원리들이 들어가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레이저를 써갖고 레이저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두 개의 레이저 빔이 가운데 있는 거 빼고 두 개의 레이저 빔이 이렇게 만나면 간섭문을 일으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죠. 간섭무늬 같은 거. 그래서 레이저도 파장이 있는 빛이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저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하는 이런 간섭무늬를 일으켜요. 근데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어떤 파티클을 집어넣어서 그 파티클이 공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파티클이 여기 딱 지나갈 때이 간섭무늬 때문에 빛을 산란했다가 안 했다가 산란했다 안 했다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럼 이렇게 시그널이 생기겠죠.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반복합니다. 그죠? 이 빛을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얘가 이렇게 요런 빛을 디텍션을 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다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요거를 요 파장을 잘 분석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빨간 점이 지금 요 레이저 포인트가 파티클이라 생각하면 파티클이 여기 통과하는데 요거에 특성은 여기서부터까지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밝고 어둡고 하는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파장이 얼마고 요 각도가 얼마인지 딱 계산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계산이 돼요. 측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파티클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 몇번 왔다 갔다 했나, 몇번 밝고 어둡고 했나를 알면 속도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즉 파티클의 속도가 바람, 공기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시그널로부터 속도 인포메이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이건 한 방향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이 스크린의 수직한 방향으로도 예를 들어서 레이저가 있다고 하면은 뭐
두 방향 속도 내지는 좀더 복잡하게 만들면 세 방향 속도도 만들어 낼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게두 방향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 시스템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두 개를 속도장 속도 벡터에서 두 개의 속도 컴포넌트를 알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이것을 레이저 도플러 어니모니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속도장을 아주 정확하게 한 점에서 측정하고자 할때 쓰는 거고, 한 점이 아니고 이제 측정하는 포인트를 옆에 다른 좌표값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쯤에서도 측정할 수 있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점 측정하고 옮겨서 또 측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파티클 이미지 빌라우스미터리 PIB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어떤 평면의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하나를 써서 여기 실린더 렌즈를 쓰게 되면 레이저가 이렇게 평면처럼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펴지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죠. 이런 레이저가 있는 공간을 아까 말했던 파티클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 CCD 카메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그런 카메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CCD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점점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레이저 시트를 통과하고 있는 공기 속에 있는 파티클들이 빛을 산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두 장을 찍었다. CCD 카메라를 써서. 그죠? 그래서 뭐 1마이크로 세컨드, 아주 짧은 시간이죠. 1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두 장을 연속 찍었다 라고 하면은 없네.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장을 찍었다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찍은 거고 이게 뭐 1마이크로 세컨드 뒤에 찍었다 그러면은 보이죠? 얘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움직인 게 보이죠? 그죠? 패턴이 보이죠? 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움직였죠. 찍었던 시간 간격을 알고 얘들이 요 파티클이 요로 가고 얘는 요로 가고 했는 거리는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알고 파티클 움직인 거리 하니까 적어도 요 크기의 어떤 유체 엘리멘트가 가졌던 속도를 알수 있는 거죠. 저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요런 조그만한 요런 단위 셀을 하나의 이 이미지에서부터 많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뭐 가로로 세로로 쪼개 갖고 예를 들어서 뭐255 곱하기 256 곱하기 뭐 164의 셀로 쪼개게 되면 속도장이 그 숫자만큼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진으로 이만큼 찍었을 때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좀 전에 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각 셀마다 여기 각 셀마다 속도장이 얼마 되는지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속도 벡터입니다. 그죠? 이런 원리를 써서 속도 측정을 하는 게 PIV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 PIV가 3차원 속도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광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광학적인 지식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장을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도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지금 요 평면은 레이저가 있었던 평면이고 레이저 평면에서 속도장을 봤더니 이렇게 어떤 소용돌이 하는 볼텍스 모션이 찍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고 하나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고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장을 계측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데다가 레이저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 레이저 시트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 놓고 속도장을 측정을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집어넣게 되면 속도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평면에 하지 않고 여러 평면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을 하려면 카메라를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네 대, 많게는 여섯 대까지 레이저 파워도 훨씬 더센 레이저 파워를 갖고 측정을 하게 되면 3차원 공간에 대한 속도도 나옵니다. 이 기술이 PIV예요. 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최근에는 다른
인포메이션들도 있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여기 뭐 있는 그 레이저 도플러 어니머 빌라시미터리 그 다음 요게 이 PIV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풍동이 이렇게 있고 풍동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시스를 만들고 풍동 바깥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속도자를 분석하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레이저가 발명되기 전에는 피터 튜브도 썼었고 그다음에 핫와이어라고 하는 열선 유속계라고 하는 걸 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열선이 있습니다. 텅스텐으로 만드는 건데 한 머리카락 굵기에 한 20분의 1 정도로 가는 텅스텐을 요 끝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요 끝에다 붙여주고 여기다가 텅스텐이나 전류를 가하게 되면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열선 유속계를 유동장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바람 때문에 그 열이 식게 되겠죠. 열이 식게 되면 그만큼 또열 저항이 낮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얼마만큼 많이 흐르느냐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속도장을 유추하는 것을 하드와이어 언니모미터리라고 하고 과거에 한 60년, 70년 동안 아주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그 자리를 레이저에다 내줬죠.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체역학을 연구를 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 원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와이어라고 하면 실린더죠. 열 전달을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배울 텐데, 그래서 실린더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용을 해서 열 전달 양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바람하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속도장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광학 장비가 아니고 그 의학 장비를 많이 씁니다. 병원에 가면 MRI죠, 그죠? MRI 있는데 MRI 갖고도 속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MRI 가게 보게 되면 MRI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장을 가지고 MRI가 뭐냐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 몸속의 장기는 다 밀도가 달라서 간을 찍을 때, 뭐 머리를 찍을 때, 아니면 혈관을 찍을 때, 뭐 위를 찍을 때그 안에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밀도 차를 이용해서 이미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체를 찍게 되면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사람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사람 내부 안에 혈관도 볼수 있어요. 혈관 안에 피가 흐르는 것도 MRI로 볼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투명한 유로가 있으면 불투명한 유로 내에 유체 속도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이저나 카메라 쓴 거는 당연히 레이저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유로여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겠죠. 모든 게 투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유동 시스템은 투명하지 않죠. 펌프나 파이프나 이런 거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MRI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한 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흐르는 유동장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설명 안할 텐데 복잡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전자기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한 유로입니다. 불투명한 유로가 있으면 이 안에 지금 핀튜브 열경화기가 들어있는데 이 유동장을 사람 대신에 MRI 기계에다 집어넣고 이미징을 하는 겁니다.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 CAD로 드로잉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파이프 안에 핀튜브 열경화기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MRI로 찍게 되면 파이프 내에 유동장이 이렇게 있는 게 거의 정확하게 찍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속도 측정을 MRI하고 속도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속도 벡터가 나옵니다. 빨간 거는 속도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속도 벡터예요. 3차원 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쪽 평면에도 나오고 이쪽 평면도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의학 장비를 써서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MRI 말고 초음파를 써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 많이 하죠. 초음파를 써서도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유동장은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아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이론적인 수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네.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론적인 수업하면 졸고 이런 거 얘기하면 반짝반짝 했는데 이런 수업을 해야 되겠는데? 질문 없어요.
이걸로 6장이 끝났습니다. 6장이 끝났고 6장 부분하고 7장 부분하고는 나중에 숙제를 함께 낼 텐데 7장은 딱 2시간만 하면 두 번만 수업하면은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은 이번 학기 공식적인 수업은 끝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또 수업을 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할게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를 커버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되면 끝날 거예요. 질문 뭐? 그 정도로 빛의 힘이 세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이 손에다가 레이저 쏜다고 내 손이 밀리지 않죠? 무진장 작으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그 정도로 작은 파티클을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